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제5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생활. 그 중에서 오늘은 북한의 연중 정치 행사 시스템 중에서 전체 직업군뿐만 아니라 전체 북한 주민 사회가 해마다 실시 없이 임해야 하는 가장 제도화되고 보편화된 북한의 연중 정치 행사 시스템을 부류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첫째, 김일성 족속에게 바치는 충성의 선물 마련 정치 행사. 이건 전당적,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동서고금의 김일성 족속처럼 해마다 간부권, 비간부권, 사무직, 비사무직, 직업군, 비직업군 관계없이 전체인민을 상대로 충성의 선물 마련을 강요하는 체제나 독재자는 아마 단언컨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김정일이 1974년 4월 김일성의 공식 세수 후계자로 추대되자마자 김정일이 발기에 위해 시작되었는데 그 명분은 전체인민이 매해 4월 15일이면 김일성께 충성의 선물을 올려서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축소하고 늘 기쁨과 행복만을 드려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년 후에는 해마다 4월 15일 김일성께 올리는 충성의 선물 플러스 해마다 2월 16일 김정일께 올리는 충성의 선물 노름까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놈은 되실 때까지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에는 1월 8일 김정은께 올리는 충성의 선물 올리기 정치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바 이 충성의 선물 마련 정치 행사를 모르는 자는 북한 주민이 아닙니다. 해마다 수령 족속에게 충성의 선물을 올리는 날을 맞춰서 북한 전역의 전체 주민은 소속 노동당 조직의 진두 지휘하에 이미 받는 전부터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힘 있는 자는 힘으로 이 충성의 선물 마련 정치 행사에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충성의 선물로 올리는가? 저도 다 모릅니다. 분야별, 부문별, 직업별 다 다릅니다. 단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립니다. 산간 오지에 있는 주민들은 송이버섯, 곰열, 백년묵은 꿀, 뭐 백년묵은 산삼 찾아다녀서 그 충성의 선물 마련하는 조가 또 따로 무엇입니다. 또 바다를 낀 지역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보기 힘든 고급 오종류 물개 거시기까지 올려갑니다. 잡는 즉시로 올립니다. 제가 근무했던 국방과학원에서는 해마다 소조를 모아가지고 기러기를 잡아서 선물로 올리고 그 다음에 각양각색의 새장을 선물로 제작해서 해마다 올렸습니다. 이 충성의 선물 오르면은 일본 청년도 이해가 될 수 없으며 청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중 조선인 연합회도 이 충성의 선물을 올려야 하며 북한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외교기구들 대사관이고 대표부고 다 이걸 올려야 합니다. 충성의 선물. 김정은 시기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의 기순한 분에게 지금도 북한에서 충성의 선물 올리기 정치 행사를 하는가? 하고 물어보니 그걸 말이라고 물어봅니까? 김정은이 죽어야 그 노름도 끝나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김일성 족속에게 해마다 죽전 충성 편지 올리기와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북한에서 전당적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이 정치 행사 역시 김정일이 1974년 4월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추대된 직후부터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시스템화된 정치 행사입니다. 이 때문에 전체 북한 주민은 직업군이건 비직업군이건 관계없이 해마다 소위 태양절, 광명성절, 또 김정은이 세상에 삐져나온 날,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날이 오면 며칠 전에 이미 소속 단위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서 김일성 족속에게 드리는 축전 또는 충성의 편지를 올리는 행사를 거행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되졌는데도 하는데 그 명분은 김일성 족속의 상주인
김정은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는 이 충성의 편지 측전 올리는 그 종이를 수입산 하얀 모터지에 써서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그 종이도 간당하게 요구적이었는지 이후 김정일은 충성의 편지 측전 올리는 데서 수입산 모터지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반 종이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서 써서 올립니다. 웃기는 것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충성의 축전 편지 종이도 각 기관의 종사자들이 십시일반 돈이든 물건이든 모아서 중국에서 밀수에 들여오는 종이에다 써서 올린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전당적, 전사회적 각종 정치 행사들. 북한에서는 해마다 소위 태양절, 광명성철을 필두로 당 창건 기념일, 정권 수립 기념일, 북한군 창건일, 소위 헌법절 뭐 이런 날들이 오면 며칠 전부터 김일성 족속의 지시로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조직하는 기념보고대, 기념강연회, 기념녹음강연회, 용암은 학습이라는 정치 행사를 벌려놓고 소속 단위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해서 조선중앙TV 내지 유선방송으로 정치 관람해야 합니다. 정치 관람 이후에는 감상문, 소위 후기까지 써서 자기가 속한 정치 조직에 바쳐야 합니다. 그 외 추모 행사, 열병식 행사, 경축무도회, 경축대회 이런 행사가 1년에 10번 이상 벌어진다는 것.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각종 궐기대회 등 정치 행사. 전체 북한 주민은 사무직, 비사무직, 북한군 대학생, 가두주민 가리지 않고 해마다 온갖 궐기대회 등 정치 행사들을 치러야 하는데 우선 매해 1월 3일 출근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모든 기관 기업소에서 뭐 부대건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년사 관철 궐기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족속의 명령 지시가 하달되면 또 분야별, 부문별, 조직별, 지역별로 모여 앉아서 궐기대회, 탄원대회, 지원대회 정치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만도 도별 당원 돌격대 궐기대회, 도별 청년 돌격대 궐기대회, 지역 도별 직명 돌격대 궐기대회, 금속부문 노동자 궐기대회, 화학공업부문 노동자 궐기대회 등등 한 달도 필시 없이 벌려놓으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6.25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중앙부터 하부까지 무조건 타도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정치 행사입니다. 또 7.27이 되면 중앙부터 지방 하부의 1위까지 전승전통 계승 궐기대회를 또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횟수의 정치 행사를 해야 되는지 가늠이 가십니까? 이거는 북한의 좋은 국가죠. 전체 주민사회가 매해 임해야 하는 정치 행사들이고 북한에는 또 부문별 각종 정치 행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17년간 근무했던 소위 남조선 해방 사명을 수행한다는 김일성 족속의 직속기관 국방과학원의 신뢰를 들면 매해 김일성 족속이 현지 지도에 되는 기념 정치 행사를 하고 김일성 족속이 과제를 주면 과제 관철 골기대의 정치 행사를 하고 김일성 족속의 말씀이 내려면 사상적 결의를 다진다고 정치 행사를 하고 김일성 족속이 감사를 보내면 그에 보답하겠다고 정치 행사를 하고 김일성 족속이 불만을 표하는 깊이 참여한다고 정치 행사를 하고 김일성 족속이 특정 화제를 하다라면 사생결단하겠다고 정치 행사를 하고 김일성 족속에게 선물을 상납할 때는 받아주십소 하고 정치 행사를 하고 김일성 족속으로부터 선물을 하사 받을 때에는 은덕의 충성으로 보답하겠다고 또 정치 행사를 합니다. 김일성 족속의 명령으로 시험 발사 나갈 때는 꼭 성공하겠다고 정치 행사하고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김일성 족속이 운덕이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기 위한 정치 행사를 또 하고 시험 발사에서 실패하면
결사진을 해서 꼭 완성하겠다고 또 총책인사를 벌려놓습니다. 특정 과학자가 연구사업 도중에 죽으면 그의 몫까지 다해서 김일성 족속 명령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또 총책인사를 벌려놓습니다. 이게 국방과학원 실태입니다. 해마다 벌어집니다. 어찌 국방과학원 뿐이겠습니까? 북한의 다른 주요 부문도 국방과학원처럼 그 기관 맞춤형, 부문 맞춤형 지 행사가 한 달도 필시 없이 벌어집니다. 김일성 족속은 장장 반세기 이상 해마다 각종 정치 행사를 실시 없이 벌려놓고 김일성 족속을 향한 순결한 충성, 절대적 복종을 줄기차게 강요하면서 그것을 체제 유지위 맥박으로 전체 주민 사회는 영적 사막지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날까지 덜고 덜지도 도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정치 행사 연중 시스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령절대주의 북한의 신경계통인 북한 전체 직업군, 전체 주민사회의 연중 조직 사상 생활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